아마 전주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 수사 촉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겠습니다. 먼저 중앙검사장께 좀 여쭤보는데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자금 428억 그 약정과 관련해서 지난 2월에 영장 청구 사실에는 이제 포함되어 있다가 아직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거 계속 수사 진행 중이신 건가요? 그 설명을 드리면, 네. 이재명 시장의 최측근이라 불리는 정진상, 네. 그다음에 유동규 두 분은 부정 처사 후 428억 뇌물 수수 약속 혐의로 이미 기소가 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대장동 비리에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였고 배임으로 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저 428억 부분에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 혹은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추어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지를 엄격한 기준으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작년 국감 때도 이 사건 좀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는 질의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김만배, 권순일 이두 분의 재판거래 의혹 지금 이것도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별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수사를 하고 계신 거죠? 대장동 비리 전체를 수사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네. 사건 관계자나 증거 관계가 굉장히 공통된 부분이 많으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모든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네. 좀 같습니다. 너무 더뎌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이제 이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관련해서는 윤관석 의원이 돈봉투 20개 수수는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돈 받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 사건도 문자나 여러 가지 녹음 네. 파일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실체가 확인되어 가고 있고 네. 또 그동안 검찰 수사를 조작 수사나 야당 탄압이라고 그렇게 비판했던 사건 관계자 상당수가 재판에서 금품의 수수 전달 사실 일부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 대상자가 의원들일 수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고 증거관계도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